안녕하세요. 닥터척추 신경과 전문의 양경훈입니다. 오늘은 허리가 아파서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허리가 아픈데 제가 디스크인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 디스크라고 얘기하면 제가 곤란합니다. 이게 디스크를 알려면 MR을 찍어서 디스크 변성이 있는지, 디스크가 튀어나왔는지, 신경을 누르는지, 또 디스크만이 아니라 협착도 같이 존재하는지 등등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급한 마음에 디스크인지 여부를 계속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디스크 여부를 확실히 알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척추 MRI다. 그리고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굳이 알지 않고 어쨌든 간단한 치료,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물리치료가 먼저 진행되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MRI를 촬영한다거나 또 무조건 MRI 없이 치료를 한다거나 하실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고 전문가의 필요한 소견대로 진단과 치료가 진행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신 질문 중에 하나는 허리가 아픈데 저 이제 뭐 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허리가 아프면은 이제 일상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란하신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도대체 제가 허리 아픈데 뭐 해야 되나요? 여쭤보신 경우가 많은데요. 통증이 심한 상태로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알아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치료를 진행하는데 두 번째 내원하셨을 때는 통증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오자마자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못 걷겠는데 이제 재활운동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니 재활운동은 이제 낫고 나서 모든 게 낫고 나서 이제 예방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고 더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예방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보다는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앞서 나가서 이제 재활까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은 좀 순리가 있고 또 거기 절차대로 전문가 의견대로 차분하게 따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단계별 치료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단계별 치료라면 처음부터 이제 교육. 교육이라면 이제 안 아프게 하는 자세라든가 뭐 편안한 자세 등을 말할 수 있고 또 예방 목적으로 운동도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이 있고 또 약물 치료. 이제 간단하게 먹는 약은 아무래도 접근하기 쉬우니까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등이 있고 그다음에는 또 주사 치료가 있고 주사 치료도 신경 치료가 있고 관절 치료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시술, 여러 가지 시술들, 신경성형술, 수액성형술 뭐 등등의 또 굉장히 많은 시술들, 여러 가지 시술들을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중에서 간단한 수술, 현미경 수술, 내시경 수술 등을 또 생각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쉽게 말하는 유합술. 이거 나사고정술들이 이게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사실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교과서 배울 때는 이런 단계별 치료를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환자가 오면 아플 때는 대증적 치료, 그러니까 약물 치료, 주사 치료까지 좀 해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시술이나 수술 단계로 아주 쉽고 간단한 것부터 해보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환자는 단계별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1단계부터 심지어 조금 아픈 경우는 먹는 약 진통제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오늘 제가 수술하신 경추 환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부터 손이 마비가 되고 보행장에 와서 휘청휘청 걷는데도 병원을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오셔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신경학적 검진을 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안 좋은 사인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3개월 동안 무슨 치료를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오늘 처음 병원 오는 거라고 그러셔서 이분을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될까요? 주사 치료를 해야 될까요? 시술을 해야 될까요? 내시경으로 디스크만 제거하고 경과를 봐야 될까요? 아니죠.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준 다음에 손상된 신경마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유합술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별 치료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1단계부터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1단계, 2단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2단계, 또 마지막 단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마지막 단계. 그게 병원을 처음 왔든 병원을 10번 왔든 상관없이 의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환자가 내가 다리가 마비 갔는데 단계별로 약 먼저 먹어보고 주사 먼저 맞아보고 싶다고 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마비가 왔으면 빨리 신경을 풀어줄 수 있는 척추 내시경을 비롯한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허리 아픈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쳐척추 신경외과 전문의 양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